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가 뭐냐면은 아이공아이 컨버터블. 완전 이제 따끈따끈한 신형이죠 라고 하기엔 또 다른 채널들 보니까 막 다 몇 개월 전으로 올라와 있더만, 돼지코가 이렇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이 하드탑에서 소프트탑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차량이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하드탑보다는. 그랬을 때 이 차의 또 주행감은 어떤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고요. 오늘 이 차의 또 차주는 누구냐. 요즘 또 20대가 다 미쳤어요. 오늘 차주 또 26살. 요즘은 다 23, 4, 5, 6. 야, 너무 이제는 막 20대 중반인데 다 이런 차, 과연 이 차를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이 차를 또 살 수 있을까? 20대 중반에. 일단 좀 이따 차주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로 확 이쁘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 네, 약간 황소가 지금 황소 개구리? 아니 황소요, 황소. 그냥 황소 개구리 아니야? 황소가 지금 코로 이제 고프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녹색이어서 난 좀 뭔가 황소 개구리 느낌? 이 차 같은 경우가 420i만 현재 나온 상태, 컨버터블이. 그다음에 원래는 최상급 M440i, 뭐 이것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전체가 이제 이렇게 좀 웃는 모습에 녹색이 좀 신의 한 수긴 한 것 같아. 솔직히 흰색은 진짜 별로일 것 같았거든. 네. 그래도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그 안 이쁘진 않다. 그냥 아예 미친놈이죠. 아예. 색깔까지. 자, 우리 26살 차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영상들 봤죠? 네. 다 지금 20대 중반이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20대 중반에 네. 고급차를 사는 걸까요? 이제 30, 40대 넘어서 사는 것보다는 네. 20대에 사는 게 그래도 더 메리트가. 그렇죠, 더 재밌죠, 인생이. 네. 나중에 30, 40대 샀을 때는 또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궁금한 게 솔직히 이뻐서 산 거예요? 아니. 이뻐서 샀다기보다는 선택지가 딱히 없었어요. 일단은 근데 오픈카를 타고 싶었어요? 네. 아, 왜요? 그래도 젊을 때 한번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뚜껑 한번 열어보자? 네. 젊은 나이에 또 탈모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햇빛 맞아서. 그건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일 하세요? 저 그냥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자영업? 와,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빨리 시작하네. 네. 저보다 빨리 시작했네.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차 같은 크게 막 부담은 없겠네요? 네, 유지하는 데는 딱히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반유를 넣어가지고. 아, 일반유 넣어서? 네. 그 얼마예요, 이 차 가격이? 차 가격만 해서 이제 7,050만 원. 7,050만 원? 네. 그럼 할부로 샀어요? 현금 60%하고. 현금 60? 네, 나머지 할부했습니다. 그럼 월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100만 원 좀 안 돼요. 100만 원 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세겠다, 오픈카니까. 네. 얼마 나왔어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네. 400 내고 있습니다. 400? 네. 세네. 네. 그죠? 400. 이 7,000만 원이면은 네. 그래서 여러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걸 사신 거예요? 돼지코? 4시리즈? 그래도 일단 신차를 먼저 사고 싶었고요. 신차 네. 오픈카는 무조건 사자였고. 신차 오픈카? 네. 네. 그리고 이제 벤츠 카브리올레가 220D가 네.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거 단종됐죠. 네. 어쩔 수 없이 사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계속 이렇게 1억대의 차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이거가 진짜 차량 상관없이 너무 궁금해. 1억대는 많이 부담스럽고. 네. 그래도 한 7천만 원 정도 하니까. 아, 5에서 1억 중간 정도? 네. 중간이라서 그나마 덜 부담스럽지 않나.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따가 또 인터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차급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편인데, 이거 운전할 때 그래도 시야나 이런 거는 잘 비춰주죠? 네, 잘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라인이 하드탑보다 이게 훨씬 이쁜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이제 잡소리랑 이런 게 워낙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아쉬운 게, 아, 이게 430i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출력에 아쉬움이 좀 있죠, 차준이? 네, 좀 많이 있어요. 이제 막 밟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출력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430 나왔으면은. 그쵸? 네, 무조건 430 갔어요. 좀 무리해서라도. 네. 그리고 이제 M440i 또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건... 1억이 넘어가고. 네. 그럼 또 E클래스 450이 또 눈에 아른거리고. 아니면 또 박스터가 아른거리고. 어쨌든 옆모습은 이제 전작에 비해서 이 소프트탑으로 바뀐 거. 요게 하나가 있고요. 이 옆에 캐릭터 라인이 보시면 알겠지만, 앞모습의 우락부락에 비해서는 되게 밋밋해요. 형님, 근데 이게 뒤쪽에 저기가 조금 옛날 차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네. 좀 여기가 살짝 구형틱하긴 하다. 네. 진짜로 좀 멋있으려면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순 없고 네. 여기다 이제 탑을 담아야 되니까. 네. 탑을 담아야 되니까 여기가 열리려고 하는 건데, 요 틈 사이가 거의 모공 수준이야. 안에가 다 보여. 그리고 이 여기 골반 쪽 있잖아요. 바퀴 위에 너무 밋밋해요. 너무 엉덩이가 없지? 스쿼트를 아예 안 한 거지. 네. 스쿼트를 좀 해줘야지. 네. 이 차는 스쿼트를 너무 안 한 차라고 보면 되지. BM이 휠이 좀 이쁘게 나오는 건 아시죠? 네. 18인치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19인치 정도 됐으면은 휠 튜닝할 생각 없어요? 아, 있죠. 몇 인치로요? 19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이렇게 M이 붙어있으면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파란색으로 돼야지 또 그 M 캘리퍼 같잖아요.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 여기 근데 이제 또 스티로폼을 달아놨으니까. 아, 이게 내 차랑 비슷하네, 브레이크가. 어? 아닙니다.
뒷모습은 솔직히 어때요? 이쁘지도 않고 무생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집에서 딱 주차장에 딱 네. 주차하고 올라갈 때 이런 뿌듯함 없어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후면 주차에서 앞모습이 네. 보이면 한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진짜 앞모습 몰빵 그죠? 옆모습 뒷모습은 살짝 버린 느낌.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26이잖아요 네. 이 차를 딱 타고 나갔어. 네. 솔직히 주위 친구들 이렇게 좋은 차 타는 친구 있어요? 아, 아니요 없어요. 없죠? 네. 보통 못 타요? 그냥 요즘 친구들 막 투싼 아니면 그냥 K3? 아 그래도 뭐든 타네요? 네 차는 대부분 다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시대가 엄청 바뀌었다. 그냥 머리 피도 안 마른 저 준PD 제가 무슨 K5 끌고 다니는데 그쵸? 네. 솔직히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23살이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러면? 아니 요즘 또 젊을 때 타야죠. 아, 아 역시 역시 오픈마인드랑 오픈카타나? 네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여기 뭐래요? 다 옆에 태우고 뚜껑 딱 열었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해요. 오빠 사랑해 이래요? 일단은 저 헤드라이트 빼고는 이제 일반 뭐 늘 BMW에서 봐왔던 거라서 아 뭐 크게 그런 감흥은 없는데 이제 저 위에 소프트탑이 딱 달려있으니까 차가 좀 더 아담해 보이는 느낌 나지 않아? 아 요 뒷모습은 하드탑이 더 이쁘다. 요 밑에 하단부 같은 경우도 그래도 202는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다 돼 있죠. 사각형이 아니고 302쯤 갔으면은 무조건 사각이 들어있었을 텐데 요 102구도 어떻게 나중에 튜닝? 이런 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 다다다당 해주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어릴 때 안은 못해 나중에 쪽팔려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입구가 진짜 작긴 하네. 그러니까 큰 짐은 잘 싣기 어렵죠? 네, 웬만하면 짐은 못 싣는다고. 요거를 올리면은, 와, 됐다.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뚜껑 여는 거 포기한 대신에 이제 좀 큰 짐을 넣을 수가 있고, 캐리어 같은 거. 꽤 깊은데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거나 이럴 때 좀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닫을 때는 여러분, 여기입니다. 수동. 이렇게 해서나, 이게 어렵네. 아, 요것도 안에도 전동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되게 좋았을 법 했는데, 그죠? 네. 요런 게 좀 아쉽네요. 이제 궁금한 게, 저 마크 위에 저 빨간색은 무슨 용도예요? 이거? 네 이거 저 브레이크 등 아닌가요? 맞죠? 네 브레이크 등은 옆에로만 알고 있어서 이게 무슨 등이에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공부 좀 해오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내가 해야지. 오픈카나 보통 쿠페 같은 경우 보면은 문 두 짝짜리는 진짜 문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 내리기가 좀 힘들겠어요? 제가 원래 SUV를 탔었는데 그거보다도 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좀 좁은 데 내리면은? 네, 문이 엄청 길어가지고. 진짜로 저같이 막 운동하거나 이러면 진짜 내릴 때부터 쥐나거든요, 몸에. 진짜 쓸데없어, 운동. 그치? 네? 삶에 막 크게 좋은 게 없어. 운동으로 지금 거의 돈 벌고 있잖아요. 아, 그거 맞다. 그리고 이 차는 이노 옵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쭉 보시면은 네. 저희 이제 하만카돈 음질 들을만해요? 네 음질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음질은 괜찮아요? 네 요거랑 무슨 옵션 들어가 있죠 또? 이거랑 어라운드브랑 네 뭐가 들어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리고 이 차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아 좋다. 아, 옵션은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온열 시트도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네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네 와 이건 대박이다. 보통 밑에 등급 같은 경우는 옵션이 꼭 한두 개 빠지잖아요 BM이. 네 그렇죠. 그래도 요거는 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네.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 들어가는데 별로 안 비싸서. 이거 아직 스티커 안 뗀 거죠? 네 안 뗀 거예요. 떼어도 돼요? 네. 아 진짜로요? 네 저한테 이런 영광을 준다고요? 네 나중에 뭐라 하시려고? 안 뗐습니다. 아니야 이거 나중에 뛰세요. 저희 제가 뛰면 욕먹어요 이거. 네. 이 차를 베이지색 선택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로 이게 보통 갈색이라 그러면 진짜 이제 질리잖아 사실. 네 너무 많이 봤죠. 이제 통풍 시트 온열 시트 다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헤드 넥 넥 부분까지 히터가 나오게 돼 있고 없는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나와요.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있어주면 탈만하죠 그죠? 근데 네. 이제 가죽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데.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와 여니까 어때? 여니까 갑자기 이 차 멋있는데요? 여니까 멋있어? 그 전까지는 이 차 뭐야? 아 이게 탈 수도 있겠다. 와 역시 7월 8월엔 오픈카죠. 이 막상 여니까 진짜 시원하고 확 트인다 갑자기. 아 이거를 진작에 보여주셨어야죠. 네 저희 여태까지 지금 안 좋은 소리만 했는데 진작에 안 보여주고. 그리고 확실히 밖에 디자인이 달라졌지? 네. 근데 잘 안에 베이지가 보이면서 확실히 뭔가 또 더 이뻐 보여요. 자 그럼 진작에 네. 뚜껑 열고 실내 찍을 걸.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왜? 자 이제 뒷좌석. 여기 뒷좌석 사람 태워본 적 있어요? 아, 한 번 태워봤어요. 한 번이요? 어때 태요? 네. 근데 여자가 타서 별로 네. 불편하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준필이 무릎 보호대 있냐? 네? 나 무릎 아작 날 수도 있어서 항상 두려워. 자 한번 닫아볼게. 이때가 제일 두려워. 온다. 멈춰. 이제 멈춰야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요쪽이 이제 트렁크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팔걸이가 따로 없네요. 이제 컵홀더랑 요런 건 있는데, 이제 요렇게 뭐 디딜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도 공조기가 또 있어요. 여기에 이제 C타입 포트도 있고, 그러니까 뒷좌석에도 사람을 태우려고 나름 편의성을 주긴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의 뭐 사람 태울 일 없으면은 뭐 요 정도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의 짐 놓쳐요 여기다가. 네 거의 짐밖에 안 나요.
요 각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특히 뚜껑을 여니까요. 이제 좀 알겠다. 자, 이제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님은 이거 어때요? 이거 탔을 때 차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컴포트 놓으면 잘 안 나가는데 스포츠 놓으면 네.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스포츠 놓으면은? 네. 그리고 또 막 스포츠카처럼 튀어나가는 맛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언덕을 올라갈 때 힘에 붙인 느낌 들고, 제가 이제 5201을 오래 타왔기 때문에 이 차의 느낌이 아예 똑같아요. 거의 차가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 4201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패션카 느낌이 강하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 어때요? 오픈카 뒷좌석. 근데 열어놓으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불편한 것 같아요. 좀 쑥스러운가요? 많이 부끄러워요. 이따 횡단보도 앞에서 창문 한번 열어드릴게요. 아니요. 저 인사하세요.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컨버터블은 네. 막 인기 차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때요? 좀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 일단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가성비. 가성비? 네. 오픈카에 이 정도 디자인 가지고 있는 차를 7천 네.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하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아, 쩐다. 네. 하차감이 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색깔도 튀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4201이라 연비도 좋잖아요. 네.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일반 유너도 되고. 네. 한 달에 기름값 얼마 나와요? 기름값이 거의 풀 채우면 10만원 나오는데 한 3번 네. 정도 늘 것 같아요.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그러면 한 달에 기름값만 한 3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주행 능력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장점이라 꼽진 못하겠고요. 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차주님이 너무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뚜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됐다. 어때요? 오. 이제 쑥스러움 가셨어요? 쑥스러움이 없어졌는데, 머리 같으니까 네. 머리가 닿네요. 아, 네. 궁금한 게, 좀 이게 잡소리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아. 어느 정도 좀, 잡소리 좀 많이 심해요? 저속에서는 별로 안 나는데, 네. 한 100km 정도 이제 달리면은, 바닥 보면 소리도 다 올라오고, 네. 공기 소리도 엄청 많이 들려요. 아, 통제음이 많이 아. 세구나. 네. 하드탑은 좀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반면에, 소프트탑은 좀 바람 소리가 난다. 네. 아, 그러면은, 네. 근데 진짜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뭐 있어요? 네, 단점? 제일 불편한 거는, 네. 기능적으로는 트렁크 수동인 거. 아, 트렁크가 수동인 거?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좀 아까 그거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으로는 이제 옆태랑 뒤태 너무 무난하다. 자, 이제 언덕의 스포츠 모드. 우와, RPM은 막 올라가는데 속도가 안 올라가. 스포츠 모드는 좀 많이 실망이네요. 이 차를 만약에 네. 나이 상관없이 네. 유지를 하려면 유지를 좀 해보셨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대략 그래도 한 달에 한 400 이상 벌면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 차는 400 이상? 네. 제가 보기에도 한 300 이상 벌면? 한 250 정도면 되잖아요. 역시 250. 아니, 아, 괜찮을 것 같은데. 250 정도 벌면? 네. 250 정도 벌고 그 대신 차주인처럼 처음에 60% 넣어야 돼. 아, 그러려면. 그렇죠. 조금 넣고 비슷한 나이 또래 카푸어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근데 저는 카푸어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니라서. 진짜요? 아, 역시 젊을 때 타자 주의니까요. 네, 젊을 때 타자. 나중에 고생하더라도. 그래도 차를 타면 좀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유지할 정도만 되면. 확실히 오픈카 타는 사람들이 오픈마인드네. 오픈마인드네. 네. 오픈마인드야.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안, 네, 별로 안 지루하고. 아까 하품 하시던데? 제가 지금 이걸 잠깐 타보니까요, 조금 느꼈던 단점이 허리가 많이 아픈 게 있었는데요, 장점이 발견됐어요. 계속 테일안너로 돌면서요, 이 차를 단 한 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희소성. 그쵸? 네. 진짜 길거리 똑같은 차 못 봤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오늘은 뭐 카푸어가 아니고 오히려 20대 중반에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아, 근데 나름이 아니지. 대단한 거지. 네, 맞죠. 대단한 거죠. 네. 여러분, 7, 8월 오픈의 계절이 왔습니다. 정수리가 뜨거워지는 계절. 이걸 타고 빨리 팔당댐을 갈 수 있기를. 네. 마지막 영상 편지. 여자친구한테? 아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